같아요. 이 비대면 공연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관객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재밌었어요. 뭔가 진짜 그리고 또 다른 곡들이 또 뭐 있었지? 편곡한 것들 좀 바뀐 거. 근데 사실 다 네. 편곡됐죠. 왜냐면은 항상 플레이백이 있었는데 맞아. 아 이번에 없었잖아. 우리 관광스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것도 저의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늘 항상 그 플레이백을 틀고 그 위에다 연주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코러스도 나오고 뭐 녹음돼 있는 악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기대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대가는 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아, 좀 기대지 않아야겠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한번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없이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트리오 공연도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생각나요? 맞아. 트리오 공연. 예. 저는 아, 맞다. 했다. 했잖아요. 나도 했네. 나도 했네요. 아니 나도 했어. 기억력이 보니까 아니라고 기억 못 하는.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이해, 각자 자기 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이해해줘요, 이해해줘.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그 밴드끼리 악기 연주자끼리 이렇게 하면 더 뭔가 끈끈해지지 않을까 사운드가. 생음악. 예. 네. 네. 그래서 타투 같은 것도 준피 씨가 신디사이저를 해주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약간 좀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네. 비었으니까 많이 쳤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이 플레이백을 틀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소리들이 많으니까 좀 덜 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네. 이렇게 포리듬으로 사운드 채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않죠. 네. 뭐 이렇게 항상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희는 관객들보다도 사운드를 채워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집고 연주하는 일이었다면은 조금. 그래서 뭔가 저도 좀 더 다시 좀 연습할 어떤 그런 마음이 더 생기고 플레이백이 없으니까 저도 계속 쳐야 되잖아요 더. 이게 그 흐름이 안 끊기는 게 참 재밌었어요. 예. 처음 끝까지 이렇게 쭉 안 끊기고 쭉 공연 잘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그거 좋아. 더군다나 그날 만약에 플레이백이 있었으면 진짜 공연 망쳤습니다. 그렇지 이제 모니터가 다 꺼졌는데. 모니터가 다 꺼졌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마 맞네. 멈췄다가 다시 했었어야 됐고. 전 진짜 집에 가서 개인주의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잘 나. 이 사람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어가지고. 그 이제 또 그리고. 플레이백이 없으니까 클릭을 안 듣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네, 기분에 따라서 템포도 또 변화가 되고 아 클릭 안 듣는 거. 것도 되게 네. 신선했어요. 그죠? 예. 사실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클릭을 안 들으면은 약간 어색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약간 불안할 정도로 심했었는데 승호 형은 더 하겠지. 저는 클릭 안 들으면 좀 힘드니까 큰 무대라면은 조금 납득이 되겠지만은 뭐 이런 페스티벌이라면은 클릭 안 듣고 해도 얼마든지.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이 오랜만에 이 플레이백 없이 하니까 뭔가 더 한 두세 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분도 더 나고. 네. 일단 신나니까. 맞아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노래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러스가 없다는 건 사실. 아 근데 그렇다기보다 그래도 근데 또 악기에서 악기로 또 많이 채워주니까 보감이 형도 많이 치고 준피도 막 채워주고 승호 형도 하고 하니까.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들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잘 들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에. 그렇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잘한 선택이었다. 관광이 아니요. 동광이 아니요. 동광 형 자리가 밑으로 아니요. 동광 하이 또. 다른 데서 우리는 자주 봅니다. 네. 사실. 아니 저도 오늘도 그렇죠. 보고 왔어요 작업실에서. 우리는 네. 뭐 작업실에서만 보는 걸로 해야 돼. 저희 심지어 네. 그날 끝나고 관광이 봤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 또 맞네. 저희 또 갔어요 또. 공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더라고요 두 분이. 그 가서 네. 아니죠 세 명입니다. 세 명이 다 갔어요. 아 그래요? 세 분이 공연 끝나자마자 내려오자마자 갈게. 어어 얼른 가. 그래도 되게 쿨하게 잘 보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쿨하게 적재 씨는 되게 쿨해요 항상. 쿨. 네. 뒤풀이 이런 거 없습니다. 아, 항상 그쵸. 그런 거 없어요. 네. 원래부터 뒤풀이 안 좋아했고. 아 근데 밥은 가끔 먹잖아요. 밥은 그래도. 뭐 따로 가끔 먹지만 그치. 맛있는 거 좋아하죠. 네.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제 뒤풀이 이런 거 이 코로나 시국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 그렇지. 햄버거 네. 진짜 맛있었어요. 뭔 햄버거요? 아, 아, 저 닭고기 먹어. 치킨 먹어. 아, 좋았죠. 준피 씨는 그 맛집에서 잘 알기 때문에. 네.
찾고 진심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합주하고 이제 또 준비 씨가 알려준 치킨버거를 한번 먹었잖아요. 그러고서 치킨버거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 날도 치킨버거 먹고 그 다음 날도 치킨버거 먹고 그랬어요. 거기요? 진짜로? 아니 거기는 못 가고. 아 그냥 네. 이제 치킨버거 이제 집 근처에 찾아가지고. 아, 진짜. 네. 요즘 치킨버거만 하는 집이 되게 많습니다. 어 치킨버거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유행이 네. 조금 치킨버거 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튀겨야 된다. 네. 잘 튀기고 치킨. 우리 보남이 형은 또 이렇게. 우리는 다 손으로 먹는데 보남이 형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칼로 그러니까.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이빨 보철 다 빠질 뻔했습니다.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예쁘게 썰어가지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네. 이렇게 입도 착딱 닦고 딱 입 닦아가면서 네. 오물 오물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 근데 저희 펜타포트 네. 그 다시 모니터 해봤어요? 아니 못 해봤어요. 그 모니터 보면 네. 야간 합주실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그날 아. 공연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 우리가. 아 근데 그 하여튼 쉬워. 정말 좋았어요 진짜 네, 재밌었어요 저희 사운드니까요 아니 네.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야간 합주실 보는 줄 알았어요 또 뭐 한번 해볼까 또 뭐가 바뀌었더라 또